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제가 몇몇 북튜버분들과 올해의 책을 추천하면서 2023년의 책으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를 뽑았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한국 소설 중에서는 최고가액으로 영국, 미국에 수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나 터키 등 20개 나라에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K소설이라는 장르의 표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2023년의 책으로 뽑았었는데요. 그 작가님이 아 이게 2023년으로 만족 못해 2024년까지 올해의 책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1년 만에 속편격인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요. 아 이게 속편이라기보다는 기인하긴 시리즈의 시작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속편보다는 2편에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매해 올해의 책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윤정은 작가님의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입니다. 세탁소 아니라 사진관이에요. 저는 이 두 번째 시리즈가 세탁소가 아닌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속편이면 같은 장소에 같은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책 제목이 1, 2 이렇게 붙으면서 계속적인 확장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7, 8까지 이렇게 계속 읽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또 할 이야기도 제한이 되고 그 소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식상한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장소 힐링 소설이라는 특유의 장르성은 유지하지만 그 장소가 1편과 달라지는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영리한 선택이냐면 이런 구조 하에서는 메리골드 유니버스로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게다가 장소가 바뀌면서 주인공도 바뀝니다. 일평격인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의 주인공이자 세탁소의 주인이었던 지은이는 사라지고요.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만 등장을 해요.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에서는 세탁소가 있던 곳에 사진관이 들어서면서 행복했던 과거의 사진이나 원하는 미래 시점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혜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3편이나 그 이후로 이어지면서 계속 장소가 바뀌고요. 그리고 그 장소의 주인공이 바뀌고 주인공이 바뀌니까 그들이 가진 특수한 능력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 하나의 거대한 힐링 유니버스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대중들 입장에서는 익숙하면서도 참신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셈이니까 흥행 트랙을 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유니버스에서 여러 주인공들이 만날 수도 있고요. 마치 마블 유니버스처럼 여러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느낌으로 말이죠. 기존의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이 나오는 작품들은요, 그게 영화든 만화든 소설이든 간에 보통은요, 벌이 필요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빌런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정은 작가의 세계에 살고 있는 능력자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선사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능력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어벤져스 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상상력을 매우 자극합니다.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끌리듯 찾아옵니다. 위로와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진관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너무나 불행한 삶 때문에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찾아온 가족이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후를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미래가 있더라고요. 소스라치게 놀란 부부가 당장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데 그 순간 암울하게만 보였던 미래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그런 소식이 찾아옵니다. 스포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음 사진관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순간이었죠. 전편의 마음 세탁소와 마찬가지로 여러 인간 군상들이 다양한 사연으로 이 사진관에 찾아와서 미래 사진이나 행복 사진을 찍는데요. 이게 사실 초능력이 나오는 작품으로 보자면 정말 밋밋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들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요. 선택의 기회를 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의 기회에서 사람들은 옳은 선택을 하고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스스로를 힐링하는 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슈퍼파워는요. 우리 자신 안에 내재한 것이고 사진관은 그 계기를 마련해 줄 뿐인 거죠. 결국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다가 자신 안에 누구보다 강한 슈퍼파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서양의 히어로들은 외부적으로 도움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히어로에 의지하게 되고요. 이들이 없으면 무력하게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메리골드 시리즈에 나오는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스스로의 가능성과 좋은 점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그 스스로를 파워업하게 해주는 그런 히어로들인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한 번의 도움보다는 어려움을 헤쳐갈 그런 근본적인 힘을 준다는 면에서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그런 히어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런 히어로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힘이 되고요. 우리 인생의 의지를 일으키는 전환점이 되는 계기, 그런 것들 말이죠.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이나 영화가 될 때도 있고요. 롤모델이나 유튜브 영상일 때도 있어요. 단 하나의 계기로 우리는 위로도 받고 상처도 받는데요. 따져보면 그것은 결국 외부의 자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메리골드 마음사진관의 사진을 받아들이듯이요. 외부적인 계기를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행복사진을 찍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아울러 올해부터 메리골드 시리즈가 해외에서 발매가 되는데요. 이왕이면 큰 반향을 일으켜서요. 세계적으로 K소설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붐이 일어난다면요. 저도 페퍼민트 시리즈나 로즈마리 시리즈 이런 것 좀 하나 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있어요. 농담이에요. 과연 농담이기만 할까요? 오늘 이샨의 읽은 척 책방은 윤정은 작가의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이었습니다. 제가 미래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계시더라고요. 제발 제 미래 예지 능력이 틀리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